내가 놀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해맘이 언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기쁩니다. 잠깐만. 차 잘 쌌어. 조심히 끌고 다니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한 최마녀입니다. 저는 예쁜 육마녀입니다. 여기 육마녀. 여기 우마녀는 아직 쑥스러워. 부끄럼쟁이라서. 도둑입니다. 저희 남편이 오늘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힘을 쓸 예정이에요. 이거 뭐 군대 온 것도 아니고 이거. 나 오늘 하루 종일 힘썼다고. 오늘은 저희 용인에 모임이 있어요. 오랜만에 단체 캠핑인데. 야, 엄마 도와줄 거야? 짐 옮기는 거? 도와줄 거야? 가보자. 자. 일단 짐을 옮기자. 그러면 일단 짐을 옮기고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에너지 음료 한 세 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 벌써 사람들 많이 왔네. 아빠. 아이고 힘들다. 여보 내가 할게. 쉬어. 네. 텐트 날라갔다고. 텐트 날라가? 어. 안녕. 바람 불어서 텐트가 날아가나 보다. 어, 날아갔어 한 명. 아, 날아갔어? 어. 용인 장소에 도착했는데 진짜 볼거리가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경할 게 너무 많아. 여기 카라반도 좋은 거 많고요. 차들도 다 좋고.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이쁘다 여보. 와.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족구 하려나? 350은 주차 어떻게 하지? 도시에서는 못 하겠지? 와. 맞짱 붙는다, 맞짱. 아, 이렇게 포드로 잡으려고? 양쪽으로? 족구 할 건가 봐요. 이렇게 차들로 네트 잡고. 무슨 얘기인가? 남자의 자존심 내기인가?
야, 좋은 차들 너무 많다. 우리 차는 여보 엄청 겸손한 거였어. 우리 순정이야. 튜닝도 엄청 많이 하셨네, 다들. 어? 이거 아니야? 엄마, 나 그래. 나도 이거 타고 싶다고. 근데 이거 국내에 들어왔나? 세대 들어왔어요? 야, 여기에서 이걸 봐요. 험머 전기차 EV. 어, 이쁘게 생겼네. 내가 이거 타면 딱인데. 아, 4억이요? 웬일이니? 아파트에 피 붙는 건 들어봤어도 차에 피 붙는 건 처음이야, 나. 예쁘긴 예쁘다. 아니, 이런 모임에 오니까 확실히 이제 좋은 게 이런 차들도 구경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차를 어떻게 또 튜닝을 하셨고 어떻게 타고 다니시나, 이런 또 재미가 있어요. 보는 재미. 재밌겠다. 지금 구경 다니는 중이에요. 눈이 즐거워. 이거 나도 여보 이런 거 사주면 안 돼? 나 혼자 이런 텐트 있잖아요, 요새 다 우레탄 창으로 돼 있는 거. 이건 원터치인데? 그래, 이런 거 얼마나 편해. 저기서는 지금 통돼지 바비큐를 하고 있어요. 저것도 괜찮은데? 저게? 짐칸에다가? 이게 위에 저걸 씌우면 좋아. 저렇게. 1인용. 아,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다고, 이거. 근데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안 되지? 어디 촬영팀에서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멋있어요. 이거 레미였네? 카키색도 되게 이쁘네요, 레미. 저희 차박을 해볼까 해서. 이건 뭐지? 트라이엄프. 바이크 감성이 깨어나네요, 막. 여기 아직 다들 안 모인 거예요. 오후 늦게까지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이브로 모터스 제2회 정목 캠핑입니다. 야, 근데 진짜 볼 게 많은 게, 픽업 트럭도 엄청 많지만 확장형 카라반, 뭐 그냥 카라반 여러 가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야, 볼 게 너무 많아. 이런 카라반들 진짜 좋죠. 이런데 오면은 장비병 조심해야 돼요. 장비병. 확실히 캠핑장에 애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되게 신나하고 부모도 편해요. 우리 지금 엄청 편해. 애들끼리 너무 잘 놀고 있어. 무너진다. 도와줄까? 조심해. 이빨 안 부딪히게. 이빨. 많이들 오셨어요. 한 2시 정도 됐는데 우리 애들 아주 신났어요. 이제 점심을 해먹을 건데 전을 부쳐먹을 거예요. 김치전. 저희 남편이 김치전 반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들에 전 부쳐 먹을 거예요. 아, 배고파. 왜 내가 힘들지? 야, 얘들아, 도로 조금만 좀 가까이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잠깐만 본인의 나이, 직업, 하시는 일 홍보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주최하신 제이브로 보터스 사장님 인사말부터 듣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프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에서 왔고요. 카페명은 이천 의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인데, 이리 와.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51인데, 저희 와이프는 30대예요. 뭐 자랑이라고. 아, 그래서 저희가 도둑 마누라예요. 도둑 마누라예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텐트를 치고 저녁은 이 안에서 먹으려고요. 텐트를 쳐볼게요. 다리 안 아파? 좀. 살찐 거 아니지? 지금 오늘 다들 피곤해요. 우리 남편도 떼끈해졌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오늘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코 곤다, 코 곤다. 5분도 안 됐어, 힘들었어. 코 곤다. 어머, 웬일이니? 저도 이제 잠을 자야겠어요. 야, 버스를 정리를 안 했더니 지금 엄청 지저분한데 오늘 버스를 정리할 겨를이 없어요. 야,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막 짐 옮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말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오늘 원래 저녁 먹을 때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텐트로 막 하나둘 모이다가 한 10명이 모인 거예요. 사랑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를 켜는 게 좀 민폐일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목이 다 쉬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은 좀 될 수 있다면 늦잠을 좀 자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굿모닝! 아침이 밝았어요. 간단하게 곰탕에 밥을 먹었고 또 아침에 보니까 이 차랑 카라반이 구경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구경 가보려고요. 가볼까요? 엄청 큰 거야, 시야 이거. 야, 계단, 계단 좋다. 올라가 봐. 계단. 이거 오빠 좀 이제. 우와, 엄청 넓지. 엄마. 야. 강아지. 어. 강아지 데리고 왔을 때 건너기려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침실이 어. 이렇게 여기는 침대 공간이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문이 닫히잖아. 거기 문 닫고 자는 거야, 시아야. 그리고 여기 쇼파. 여기가 쇼파. 쇼파가 이 옆에도 또 있고 두 개야, 쇼파가. 야. 여기는 주방. 냉장고야. 우와, 이거 냉장고겠지? 침대야. 아, 2층 침대가 또 있구나. 아, 여기도. 게스트들이 좋겠다. 2층 침대. 우와, 여기 욕실. 그런데 변기가 희한하네. 욕실에는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저기 샤워하는 거 따로 있고 엄청 넓다. 응. 우와, 집이다 집, 시아야. 이거 얼음. 얼음. 그 난로야, 난로. 난로. 응. 강아지 키우시나 보다.
뒤에 드립 빚지 마. 아, 이거 트렁크예요, 여기가? 네. 아, 얘는 앞에 트렁크가 있구나. 어? 뚜껑도 떨어져요? 네. 어머. 여기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되게 귀한 물건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험머 전기차인데 EV. 어, 네, 이거 국내 2호래요. 세 대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위에 천장도 이게 이렇게 분리돼요. 오픈카였네. 야, 안에도 아카 시트 이렇게 두 개. 너무 귀엽다. 애기들 태고 두께 달리는 건 아니겠지? 안에도 되게 예쁘다. 되게 조용하다. 소리가 아예 안 나. 네. 확실히 전기차라 그런지. 진짜 배가 들어갔네. 배가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나온 것 같아요. 허벅지 나가시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네. 진짜 호응해지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